안녕하세요. 원더맨입니다. 2022년 11월 5일 비행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토요일이고요. 오늘 기상은 바람은 10km 안쪽으로 기본 바람이 불었고 가스트는 25에서 30km까지 세게 불었습니다. 그리고 고도는 1300 정도 올라갈 것으로 예상했는데 저는 1100m까지 밖에 못 올렸어요. 그리고 오늘 가스트는 일단 문경은 주로 3명에서 비행을 했습니다. 레전드 형님은 이제 운전과 피곤을 담당하셨고, 이리 형이 먼저 이륙을 했어요. 이륙해갖고 동편으로 건너가서 건너편 산에서 이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플렉스도 다시 세팅을 해서 이제 밤에 들고 90% 정도 이제 밤에 듭니다. 나머지 10%는 다음번에 비행할 때 붙여가지고 한번 해봐야 되겠죠. 자, 오늘은 가스트가 볼 때는 이제 리치가 아주 잘 됐어요. 상승 잘 되고 바람이 죽으면은 고도가 떨어지면서 열을 잡아야 되는데 벌판으로 나가던가 공포적으로 건너가서 열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기장은 가스트 바람이 확 피곤하실 때 그거를 계산해서 고도를 올려야 돼요. 그래서 이제 초중급자 같은 경우는 오늘 같은 날은 비행하기가 굉장히 까다롭죠. 오늘 같은 날은 뭐 고도 거의 못 올릴 수도 있어요. 북서풍이 불면은 홀정사에서 이륙해서 오른쪽에서 이렇게 여기가 상승 구간입니다. 여기가 상승 구간인데 북서풍이 산을 막고 이탈하는 지점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위치를 타고 기본 풍향이 북서풍이라고 해서 계속 같은 방향으로 바람이 들어오질 않아요. 북서풍으로 불다가 남서로 불다가 북으로 불다가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바람은 수시로 바뀝니다. 그래서 대기를 보거나 속도를 봐서 바람 풍향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비행을 하게 되면. 북서풍이 불 때는 고도가 높지 않더라도 오른쪽으로 저수지 쪽으로 이렇게 해서 용선을 타고 쭉 나가면 동편에 넓은 논에 착륙할 수가 있어요. 남서풍이 불 땐 오른쪽으로 돌면 안 되죠. 와류 지역이기 때문에. 지난주에는 이제 흑성산에 시합하는 것처럼 4,50 정도도 비행 하시는 분들이 많이 왔어요. 동풍 이륙장에서 동풍이 불어서 많이 왔는데 10몇개 팀이 왔다고 해요. 흑선상에 올 때는 오실 때는 동편 이륙장은 사이즈가 껴 있습니다. 사이즈가 껴 있기 때문에 천안시 천안 패러글라이딩 협회 천안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유지 땅 주인과도 천안 협회에서 교육을 해서 지금 비행을 하고 있는데 탑랜딩이라든지 확인되지 않은 비행자들 위해서 묘역이라든가 이런 게 훼손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가지고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다고 합니다. 흑성산에 따로 갈 데가 없기 때문에 비행인이 점점 많아지는데 오실 때는 팀 단위로 오세요. 팀 단위로 오시고 항상 천안시 패러글라이딩 협회 카페에 어느 팀, 어느 지역, 몇 명, 누구누구가 비행 간다 이런 걸 신고하시고 천안시 천안 패러글라이딩 협회에서
공장 관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걸 축조해 주십니다. 그래야 뭐 그 기본 예의 아니겠습니까? 오실 때는 혼자 비행 오지 마시고 같이 있으면은 두 명도 좀 위험해요. 한 세 비행을 할 때는 세 명 정도가 돼야, 세 명 이상은 돼야 안전하게 이륙할 수 있고 다 봐두고 그게 됩니다. 혼자서 비행하는 건 이거 진짜 위험해요. 어디서 뭐. 그리고 비행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도 유럽이나 이런 데처럼 이런 데 완전 다릅니다. 비행 여건상 굉장히 열악하죠. 우리나라가 유럽은 그냥 스키장에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서 비행하면 돼요. 그럼 뭐 이륙장이 뭐 따로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그냥 바람 방향만 맞으면 그렇게 비행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 안 그렇죠. 우리나라는 비행을 하게 되면 이륙장은 누군가 개발을 해야 되고 개발해서 만들어 놓으면서 관리를 자연적으로 비행할 수 있게끔 이륙장이 생긴 곳은 없습니다. 항상 누군가가 노력을 해서 개발을 하기 때문에 관리하는 사람하고 기업하고 없어야 돼요. 괜히 비행하는 것들이 이권이나 부업하고 괜히 저기 해봤자 하나도 없어요. 이륙장만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천안 오실 때는 혼자 비행 오지 마시고 친구도 오시고 카페에다가 신고하고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오시고 그 다음에 이제 비행할 때는 항상 운전할 때도 운전 도로 교통법이 있고 또 여기가 있잖아요. 그처럼 비행할 때도 정해진 게 있어요. 그대로 이제 비행을 해야 되는데 혼자서 배워가지고 비행을 하시는 분이나 주로 이제 스쿨이나 클럽 이런 데서 비행 안 하고 그런 사람들은 의외로 비행 상식이 너무 없습니다. 없더라고요. 사람이 일단은 위에서 서클링 하면은 밑에서 그 방향을 맞춰줘야 돼. 반대로 돌면 안 돼. 반대로 돌면 안 되고 그것보다도 우선 하는 게 이건 세계 어느 나라나 시합을 나가거나 공통적인 건데요. 꿀 쓴 날은 좌턴입니다. 이륙장 앞에서는 이륙장을 벗어나가지고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 자기 편한 쪽으로 하면 돼요. 그리고 짝 쓴 날은 우턴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지금 천안에 비행하시는 분들은 없죠. 그냥 비행 인원이 많지 않을 때는 상관없어요. 근데 많을 때는 꼭 그거 안 지키면은 그냥 위에 사람한테 맞춰주면 돼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하고 리치할 때 사면 비행할 때 우선순위 피해주는 거 그거 글라이더는 상급 글라이더가 피해주고 화면에 바짝 붙은 사람보다 밖에 있는 사람이 피해줘야 되고 그 기본 수치 그 저기 뭐야 물어보면 다 알려줘요. 검색만 해도 다 나옵니다. 웬만한 사람들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거 기본적으로 무조건 비행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지켜야 될 건 지켜야 되고 그렇게 해야지 미꾸라지가 흙탕물 흐린다고 그거 안 지키고 그냥 혼자 막 이렇게 여기 아무데나 막 이렇게 비행을 하나도 아니고 그러면은 비행하는 사람들 물 다 흐려요. 그러지 마시고 이렇게 하나씩 배워가지고 같이 재밌게 비행을 하자고요. 다들 선배가
모르는 후배가 있으면 좀 가르쳐주고, 또 미운 털이 박히면 가르쳐주고 싶지도 않아요. 가르쳐줘 봤다 지 잘난 맛에 지가 잘라서 딱 아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후배들이 있어요. 그런 후배들은 진짜 뭐 하나 가르쳐주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미운 털 박힌 짓을 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선배들 말 잘 듣고, 굳이 안 가르쳐줘도 하는 거 보고 이렇게 따라서 하면서 어느 정도 배울 수 있어요. 그리고 밥도 한 번씩 사주면서 가르쳐달라고 예쁘게 하면 뭐 다 가르쳐주지 안 가르쳐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렇고요. 이제 저기 동편 쪽으로 넘어오다가 이제 잡았어요. 저는 고두를 좀 좋게 갖고 나와서 여기다가 좀 수월 했고요. 가스트가 있기 때문에 벌잡기가 서클링하기가 좀 까다로워요. 여기 순식간에 없어지고, 그 다음에 가스트 확 휘몰아 치다가 이제 바람이 불어서 죽을 때는 다시 열 생기는 지역으로 살짝 이동을 해가지고 열이 상승이 되면서 이동을 해서 바람이 불면 또 바람 타고 또 서클링을 해야 돼요. 아주 짜증나는 서클링이에요. 고도로 올릴 때도 그렇고. 오늘 일단 타수를 운전까지 잡아놨습니다. 고도가 1500 정도 올라가면 운전까지 가보려고. 이제 바람 방향 청주 쪽으로 드리프트가 됩니다. 청주 쪽으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풀이 먼저 일으켜서 이쪽으로 넘어왔는데, 먼저 저는 XC를 간 줄 알았는데 유전이 날라왔어요. 전진이 안 됩니다. 전진이 안 됩니다. 이거 전진이요. 얼마나 안 돼. 난 잘 되는데. 그리고 그때 이제 전진이 안 돼서 이 자리 착륙합니다. 안전하게 어딘가에 착륙했어요. 내려서 물어봤더니 피플이 부메랑 11을 탔어요. 근데 전진 속도가 0이 나왔다는 거예요. 전진 속도가 부메랑 11 타고 0이 나오면은 순간 그 가스트가 그쪽으로 이제 바람이 물바람이 어떤지 뭐 골짜기를 타고 들어왔겠죠. 30km 이상이 불었다는 겁니다. 그냥 만세 상태에서 착륙을 못해요. 그러니까 앞을 최대한 높여가지고 분열을 안 시키고 안전하게 내리려면 살짝 견제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견제하면 속도가 줄어요. 글라이더 기본 기본 속도보다. 거기에 속도가 제로가 나왔다. 견제량을 빼면 30km 이상 바람이 불었다는 것을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람 대기의 바람 여기 내 속도 이런 것만 갖고도 바람 그냥 풍속을 계산할 수 있어야 되고, 이게 어느 정도는 계기에도 다 나오지만 암산으로 다 됩니다. 어느 정도 또 기본적인 비행 IQ만 있으면은 그런 다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되기 위해서는 그냥 동네 비행만 계속 하면은 그런 비행 IQ가 발달이 안 돼요. 그거를 발달시키려면, 짧은 시간에 발달을 시키려면, 지금 겨울, 가을이 좋은 가을 계절이 다 지나가고 이제 겨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날씨도 많이 추워지고 지금 오늘 비행하는 손이 많이 시렵더라고요. 그럴 때는 고도가 1000m 이상 올라가려면은 짧지만 타스크를 정해놓고, 두 군데도 좋고 세 군데도 좋고 네 군데도 좋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고도 잡고, 그냥 고도 잡고 내려와서 또 열 있으면 고도 잡고, 그냥 생각 없이 목적의식 없이 비행하면은 맥탈 IQ가 절대 늘지가 않아요. 10년을 비행해도 20년을 비행해도 절대 안 늘어요. 느는 거는 눈치만 늘어요. 아, 이날은 비행을 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 10년 비행은 그 정도는 눈치는 생겨요. 그리고 비행 실력도 안 늘어요. 진짜 날 좋은 날 아니면 비행을 안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비행을 횟수가 에어타임이 없으면 다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비행하는 사람은 건강하게 비행은 다치지만 않으면 비행하는 사람은 건강합니다. 일단 비행에서 스트레스를 다 풀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건강하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병도 잘 안 와요. 비행으로 나오는 순간 운동이 됩니다. 채소 안고 가방 메고 이륙장 올라가고 움직이고 이착륙 하는 것도 다 운동이 되죠. 서핑 가는 것도 운동이 됩니다. 코어 운동이에요. 서핑 가는 것도 몸의 근육과 감각을 살리는 그런 신경까지 살리는 그런 운동, 감각 운동이고, 비행을 하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조금씩 운동을 체력 관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비행하는 사람은 거의 다 건강합니다. 근데 최우선 조건이 다치질 않아야 돼요. 안 다쳐야 꾸준한 비행이 되고, 꾸준한 비행이 돼야 실력이 향상되고, 실력이 향상돼야 안 다쳐요. 선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예. 자, 그러니까 우리 비행하시는 분들은 항상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그냥 동네 비행이라고 그러죠. 생각 없이 열 잡고 올라갔다 내려오고, 열 잡고 올라갔다 내려오고, 이렇게 하면 실력이 안 늘어요. 실력은 느는데 또 멘탈이 되지, 직업 용어가 나옵니다. 멘탈이 아니고 비행 IQ가 높아집니다. 비행 IQ가 안 올라가요. 그렇게 비행해도. 그래서 저기 각 팀마다 타스크 커뮤니티가 있을 거예요. 타스크 커뮤니티는 뭐냐면 기장을 좀 잘 알고 이렇게 비행 루트를 결정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느 팀에나 항상 비행 제일 잘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계기 비행, 우리가 계기도 좋잖아요. 파스포를 입력해서 비행을 하게 되면은 비행 IQ가 짧은 시간에 많이 늘어납니다. 그런 걸 자꾸 반복을 하다 보면은 비행 실력도 일취월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안전한 것과 안전하지 않은 곳을 빨리 구분할 줄 알고, 위기 좀 위험한 순간도 대처를 잘 할 수 있고, 하여튼 그래요. 말은 멀리 안 가고 그냥 비행을 했기 때문에 말이 많아졌습니다. 그렇고 이제 나올 때 오늘도 이제 짧은 시간 비행을 했지만, 저 같은 경우 레전드 형님 피플 이렇게 대화를 많이 하는데, 피플도 오늘 나와가지고 평소에 잘 안 되는 거를 오늘 개선을 했어요. 하니까 된다. 그래서 한 가지를 배웠고, 저도 오늘 나와서 뭐 한 가지를 이뤄냈습니다. 이뤄냈고, 그냥 쫄비행을 하더라도 하나씩 터득하는 그런 비행이 돼야 됩니다. 그럼 비행 XC를 못 가고 오래 붙어 있고 바로 내렸어도 내가 오늘 하나를 뭐를 했다 그러면 그 사람 비행은 성공한 거예요. 그게 자꾸 쌓여서 누적이 되면 그게 다 실력으로, 비행 IQ로 이렇게 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이 누적되면은 이제 다치지도 않고 몸도 건강하고 됩니다. 그리고 팀으로서 너무 여기 자기 위주로 이렇게 손해 안 보려고 하면은 그 사람은 팀원으로서 자격이 없어요. 팀에서 빠져야 됩니다. 결국엔 그렇게 돼요. 나를 조금씩 손해보고, 내가 욕먹고 뭐 해야 되는데, 서로 손해를 보고 이렇게 해야 팀이 유지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여기서 2년 동안 팀장을 하면서,
커플도 아니고 클럽도 아니고 동호회 단체로서 이렇게 우리 평택에서는 팀장이고 그런데 비행 공지를 올리면은 참석이면 참석, 불참이면 불참, 불참은 안 달아도 돼요. 안 나올 사람이니까 댓글 안 달아도 돼요. 꼭 나올 사람은 참석한다고 댓글을 달아주셔야지 됩니다. 그리고 댓글 달고 아무 말 없이 안 나온 거, 그것도 안 좋은 거예요. 바람이 좀 세서 안 나온다. 근데 솔직하게 말해. 사람이 변명하는 게 제일 그 사람의 격을 떨어지고 그 사람의 신뢰를 깎는 게 변명하는 거예요. 비행하는 사람들은 변명하지 맙시다. 변명하지 말고 오늘 기장이 마음에 안 들어서 나한테는 좀 부담이 돼서 비행을 안 나가게 됐습니다. 차라리 그렇게 말하면 아무도 뭐라고 그럴 사람 없어요. 댓글은 딱 참석한다고 달아놓고 안 나와. 그리고 안 나올 것처럼 댓글을 안 달아놓고 그냥 어느 그런 뜻이 나타나. 아 그러면은 뭐 비행 일단 나타나기만 하면 반갑죠. 반갑지만 이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주로 이제 아까 말했듯이 인원 파악도 해야 되고 현지팀의 이제 입장 관리하는 데다 이제 보고도 해야 되고 서로 협조해서 우리가 비행할 수 있는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부력화 없이 해야 되기 때문에 협조를 서로 해야 됩니다. 저도 선생님에게 협조를 하듯이 직원들도 저한테 협조를 해줘야 돼요. 제가 우리 팀에서 비행을 한다고 회비를 걷습니까? 돈을 달라고 합니까? 그리고 제가 비행을 이렇게 대해서 밝혀줘도 제가 돈을 받습니까? 뭐를 합니까?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우리가 재밌자고 하는 거니까 그냥 자기한테 저기 이득되는 것만 얻어가지 마시고 팀한테 보탬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자기가 좀 손해보더라도 그렇게 하고 항상 변명하지 말고 솔직하게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은 어디 가서도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변명만 하는 사람들은 그냥 사람들이 무시합니다. 격이 떨어져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솔직하게 그렇게 합시다. 그리고 저는 내일은 긴장 때문에 비행을 못 나와요. 내일 비행 나오시는 분은 제가 토요일하고 주말 일요일까지 비행하시는 분들은 제가 다 저기 다 명단 올려놨으니까 나오셔가지고 레전드 형님과 핏볼 이렇게 해서 재밌게 좀 비행하시고 레전드 형님 지도하에 안전하게 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내일 맛있는 긴장을 1년 먹을 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날이 내일 기장이 좋지만 긴장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비행을 못 해요. 긴장하는 날은 남자가 힘을 써줘야 되는 날이기 때문에 자 네 지금 막 무전 핏불이 무전을 하면서 찾는데 주목 마이크가 막 등 뒤에가 있어요. 막 어깨끈에다 매달아 놨는데 등 뒤로 넘어가가지고 대답은 못하고 무전만 듣고 아 내렸습니다. 여기 전진이 안 돼서 일단 무전이 날려와서 그리고 이제 달래다가 포기하고 마음은 무려 지금 여기에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내릴 때는 하강 지역에서
살살 움직이면 딸려질 수가 있어요. 상승 지역으로 막 가서 내리려고 애써봤자 올라가요. 마리오 지역이 아닌 상강 지역. 그래서 이제 다 갔다 하면 빨리 내리는 그런 방법이 있죠. 착륙할 때도 신속하게 착륙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올라가는 것도 빨리 올라가는 게 가장 좋듯이 내리려고 가고 빨리 안전하게 내리는 게 가장 좋아요. 진짜 날 좋은 날은 내리고 싶어도 못 내리는 날 있죠. 가는 거지. 고도, 최고 고도 잡고, 그냥 가면 됩니다. 차가 막혀서, 공기가 힘들어서 가서. 산과 하늘 사이에 색깔이 튕겨진 흰색 띠가 보이는 게 그게 바로 역전층입니다. 역전층 높이에 따라서 그날의 고도가 많이 올라가고 안 올라가고 결정되는 거예요. 오늘은 구름이 없어요. 바람 쐬도 구름이 뭉게뭉게 있는 날은 있는데 구름이 이렇게 없는 날도 있어요. 구름이 없는 날도 상승 다 되고 열 다 있습니다. 지금 전진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정풍을 맞춰놓고 착륙장 차에 조금 더 가까운 곳으로 와서 고도 처리를 하고 있어요. 사이렌을 막 울리는데 하강되는 데서 왔다 갔다 하면 지금 빨리빨리 바뀝니다. 상승되는 데서는 올라가는 데서 제가 지금 좋은 마이크를 쓰다가 마이크를 바꿨어요. 저렴한 걸로 프로그램도 좀 바꾸고 그래서 이제 아직 적응을 못했어요. 그것도 이제 조금씩 좋아질 겁니다. 이제 소리가 일단 안 좋게 좋은 마이크를 쓸 때는 틀린 것 같아요. 현장 음악하고 나레이션 음악의 비율을 딱 맞추고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렴한 장비를 바꾸다 보니까. 피플하고 GD 형님 벌써 다 내렸고요. 계속 운전을 해서 자기 있는 쪽으로 리드를 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먹 마이크가 중국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가장 개활친 곳에 딱 중앙에 내릴 겁니다, 눈에. 저를 다 변하셨는데. 오늘, 뭐, 비행 안 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오늘은 가스트가 셌습니다. 25에서 30km 이상 가스트가 휘몰아칠 때도 있었고, 기본 풍향, 기본 바람 한 10km 정도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열은 있었습니다. 열은 또 서핑을 열을 잘 잡으면 1100m까지는 이상까지는 올릴 수가 있었어요. 한번 열 잡기가 굉장히 까다로웠고요. 그래서 초록업자는 오늘 같은 날은 계속해서 움직이고 지상 연습은 해도 되고 착륙하는 거는 그것도 비행이니까. 그런 날은 조심하고 안 하는 게 좋아요. 자신 없으면. 안 하는 게 하나의 방법이고. 정 할 게 없고, 거기 하면은, 잔디밭 같은 데 가서 지상 연습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날은 또 집안일 도와주는 게 낫죠. 비행 안 하고, 집사람이나, 애들한테 점수 따는 것도 삶의 지혜이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기상이 안 좋을 때를 이용해서 점수 따는 것도 좋은데 나한테도 점수 따세요. 댓글 달아놓고 참석한다고 해서 참석 안 하는 사람, 그리고 참석 안 할 것처럼 해서 느닷없이 나타나는 사람들 굉장히 이걸 관리하기 짜증납니다. 짜증나니까 솔직하게 댓글 두 자 다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참석 불참, 불참은 안 달아도 돼. 안 오는 거니까. 그리고 참석한다고 해서 일이 있어가지고 못 온다고 뭐 참석 못 합니다. 사실 이렇게 하면 연락을 알려주면 기다리지는 않지. 우리 어디가나 비행을 하다 보면은 어느 한 사람이 안 나오면은 그 의지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비행도 이제 팀이 됐고 뭐가 됐고 같이 인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비행을 하면 같이 즐거워지는 즐거운 비행이 되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 나와서 같이 비행을 하면 짜증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짜증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비행할 때 의지가 되고 즐거운 사람이 되도록 합시다. 굳이 뭐 꼭 비행 나와서 뭐 이렇게 자기 피곤하고 아프고 날씨도 안 좋은데 딱 나오면 안 돼요. 나오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변명하지 말고 솔직하게 나는 이래서 못 나간다 이렇게 알려주는 것만으로 그 사람 결국 확 올라갑니다. 신뢰가 올라가고 변명하는 순간 격 떨어지고 신뢰가 깎여요. 사람은 솔직한 게 최고 좋아요. 비행하는 사람은 뻥이 심하다고 그러는데 뻥하고 솔직한 거하고 좀 틀린 거예요. 자 이제 눈 가운데로 갑니다. 착륙하러 가요. 빨리 착륙해서 글라이더 안 해보니까 낙엽하고 먼지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비행 시간이 에어타임이 좀 짧게 비행을 했기 때문에 내려서 바람을 등지고 글라이더 청소나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따로 시간 잡아서 청소할 시간이 없어요. 좀 해가지고 이렇게 글라이더도 청소도 해주고 그렇게 하면 좋죠. 아 사이렌 소리. 이렇게 바람이 있을 때는 브레이크 조작만 갖고도 랜딩하기가 쉬워요. 정지해서 그대로 그 자리에 내릴 수도 있고 펌핑을 해도 되고 바람이 없을 때는 좀 조심해야 되는데 정품에 맞춰놓고 펌핑해도 되고 상관없어요. 브레이크를 조정해서 자기가 원하는 바람 쐴 때는 가장 개활지 바람을 영향을 받는 곳에 내리면 됩니다.
자, 랜딩 했어요. 두 발이 땅에 닿고, 운도 안전운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원더맨이었습니다.